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도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막이 곧 나갈 텐데 윤 대통령, 트럼프 통화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뭐 여러 얘기 나눴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전 7시 59분 통화를 했군요. 약 12분간 통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8시쯤 통화가 이루어졌고 12분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축하한다라는 얘기 당연히 했고요. 트럼프 당선인도 한국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긴밀히 협력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역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통화를 통해서 일단 서로 당선 축하했다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올 연말 혹은 뭐 내년 초쯤에는 이른 시일 내라고 하니까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정대진 교수님. 예, 뭐 그렇죠. 지금 일본은 벌써 발빠르게 움직여서 벌써 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는 잘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뭐 세계 순방을 당선인 신분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아마 윤 대통령이 혹시나 이제 뭐 에이펙 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미국을 잠시 들려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고별 인사. 네. 그리고 당선인, 새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이제 또 인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기획은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송구 본부장님, 이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와는 뭐 전혀 이제 그전에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당선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 후보로 활동할 때 혹시 물밑에서라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 있을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런 지시를 한덕수 총리에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소통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는 미국의 국무부하고 또는 이제 통상 담당자들은 각 그러니까 양쪽 캠프의 네. 그쪽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미리 있어요. 사전에. 예, 사전에. 예.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을 걸로 보고 또 윤석열 정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그 일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다만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적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한미일 공조보건이거든요. 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강화를 했어요. 뭐 군사 동맹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네. 이제 김정은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회담을 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으로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3자 회담 같은 걸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전반적인 대미 외교 기조를 지금 재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직거래를 하게 될 확률이 더 높겠죠. 미북, 북미 그렇습니다. 간에 예, 이제 그동안 트럼프 직접 대통령이 발언을 해왔던 거, 대통령 임기 끝나고 최근까지 한 4년 동안 발언을 해왔던 것을 보면은 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그 신뢰감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네. 그 대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입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눈치라고 그렇게 있는 거 보지 않고 직접 직거래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